나 이거 웃기더라. 이거 짤 웃기더라. 약속 생겼을 때 허락해주는 여친 특징. 갔다 와. 가라고. 재밌게 놀다 오라고. 약속 생겼을 때 허락해주는 여친 특. 자기야, 나 약속 생겨서 그러는데 놀다 와도 돼? 아, 너무 웃기다, 이거. 꿀통 공개해가지고 집단 지당한 여의사? 지금 의사분들 민심이 안 좋은데. 그러니까 일반 그러니까 일반 그 미용 일반 의사로 일하는 것이 개꿀이다 했더니 동료 의사들 등딱지에 칼 놓는 배신자 취급하고 뭐 블루오션 정보 풀었다고 텃세 부리는 거라 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꿀통인데 이거 공개했다고 그냥 뭐 그런 얘기야. 올해 삼성에서 나올 수도 있는 폰. 무슨 실용성 있는 거야, 이게 대체? 안 하겠지, 안 내겠지. 국내 최고 출연료 10억 이상, 10억이 예상되는 국내 배우? 누구 올려나? 아, 오징어 게임 덕에, 이정재? 와. 이정재 몸값 엄청 뛰었다는 기사야. 해당 출연료 10억 이상 받는다면 이는 국내 배우 사상 최고 개런티가 된다. 그러니까 회당. 아, 근데 그 정도 받아도 된다고 생각해. 그 정도 받아 이제 넷플릭스에서 이제 모셔와야 될 정도가 되는 거지.
전세 역전이야, 이건. 오징어 게임으로 얼마나 큰 수혜를 받았는데, 넷플릭스가. K컬처, K컨텐츠에 진짜 지대한 공을 세운 작품이 오징어 게임이에요. 뭐그 정도 받아도 되지. 아니, 진짜 솔직히 적게 받는 거지, 이름값에 비해서는. 왜냐면 생각해봐. 저 뭐냐? 로다준 너무 너무 크고 사이즈가. 그러니까 어쨌건 마블 영화 그런데 이제 출연하는 배우들 개런티 봐봐. 로다주가 영화 한 편에 158억 벌었다고? 아, 그러면은 적절하네. 10억 정도면. 오징어 게임 2는 잘안될 수가 없어. 하도 주변에서 개입, 그러니까 원래 넷플릭스 스타일이 그냥 우리가 저기 돈 이만큼 저기 지원해 줄 테니까, 제작비 지원해 줄 테니까 알아서 잘 만들어 봐. 해가지고 이제 제작자들이 되게 편안한 환경에서 만들 수 있단 말이지. 근데 오징어 게임이 약간 논외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 제작비 더 지원해 주는 대신에 좀 넷플릭스 관계자들이 좀 붙지 않을까? 망하면 안 되니까. 그만큼 가치가 있어, 오징어 게임. 프랜차이즈는. 스위트홈 2는 넷플릭스, 저기, 아예 오징어 게임이랑 비교하면 안 되지. 스위트홈 2는 그냥 내수용이지. 그 누가 보냐, 외국인들이. 어? 킹덤이면 몰라도. 서령우 말 됐고. 주맨이다. 더럽게 걸린 쪽은 천장 보고 때리라고. 더럽게 걸린 쪽은 천장 보고 때리라고. 진짜 다 됐는데 얻는 줄은 알았어. 얘한테 기대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자꾸 야, 굉장히 저를 주눅들게 한다니까. 근데 그대로 돼서 플레이 얘기한 대로 됐잖아. 근데 저건 뭐야?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잘했다. 그래도 잘했다. 거짓말. 거기서 박주영 선수 T인가 보다. T야, T. 뭐랄까 크로스랑 슈팅 이런 얘기 안 듣는 애가 똥인데 뭐 이런 거안 듣는 애가 알겠죠? 오케이 때려볼게요. 때려봐라. 그냥 똥 해면 안 돼요. 근데 네가 딱 때리면 안 돼. 때리는 순간에 똥인데 잘해도 잘했다고 하고. 아, 그냥 칭얼거리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굳이 뭐 의미 부여할 필요 있나? 때려보면 이제 다 때릴 거야. 안 줘서 문제가 되지. 근데 나는 그냥 중립적으로 봤을 때둘다 문제 있다고 생각해. 이걸 그냥 좀 진지하게 본다면. 그냥 내가 봤을 땐 그냥 뭐 친한 선수들끼리 그냥 나올 수 있는 모먼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 둘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나는. 아니, 모든 일이 그렇게 한쪽의 잘못만으로 딱 끝나게, 그렇게 간결하게 끝날 수 있는 문제가, 모든 일이 그렇게 되면 좋겠지. 근데 여기서 뭐 이걸로 갈라쳐가지고 누가 잘못했고 누가 덜 잘못했고 굳이 그렇게 비유를 나눈다기보다는 둘다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 양비론자라니, 나한테. 아, 또 시기가 또 이렇게 안 좋을 때 맞물려가지고 이 영상이 또 서령우 선수가 욕을 많이 먹네. 근데 뭐 내가 봤을 때는 박주영도 얘기하는 방식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 나는. 지금 상황을 빗대어서 본다면은 서령우가 되게 싸가지 없는 이제 그런 선수로 찍히는 것 같은데.
넘어갑시다. 아, 같이 탁구 쳐가지고 더 미운 게 있는 거구만. 아이, 그럼 탁구 쳤어? 진짜? 싸가지 없네. 넘어갑시다. 아니, 그 진짜 나로 대폭발, 아니 나로 슛 그거 나 잊을 수가 없어. 발 톡 갖다 대는데 무슨 세모발도 아니고 그렇게 궤적이 어떻게 그렇게 가냐? 90도로 빡 솟아버리던데? 거의 뭐 키퍼가 그냥 공 딱 이렇게 올려놓고 그냥 하늘 향해 빵 차듯이 프론트킥 같은 느낌으로 아 그냥 완전 그냥 날라차게 하듯이 그냥 공이 뿡 떴잖아. 그 궤적 보고 나서 아 저런 세모발이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했었어. 선 넘는 계란찜 가격 얼만데? 2만원? 어딘데? 어딘데 계란찜 이렇게 주는 거야? 명란도 안 들어있고 그냥 생계란찜이 2만원이라고? 옛날에 그 옛날에나 하던 그 커뮤니티 같은데 이렇게 움짤로 해놓고 ESC 딱 눌러가지고 멈춰가지고 거기서 멈춰서 나오는 얼굴이 24년 내 여친님 이분들은 무슨 죄야? 해볼게요. 자 스탑. 어? 뭐야? 장훈님 왜? 에? 오, 장훈영에서 멈췄네. 옥지네. 혜린. 오, 장훈영 걸렸어. 대박. 재밌다, 재밌어. 피부 미용, 약간 성형, 요쪽 뷰티 쪽. 관련 업계 이제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는 이유. 아니 뭐야? 자기 음경학대 수술 받은 거 얘기하고 있네. 그냥 보내 이걸? 아, 냉장고에 맛살이라도 하나 꺼내 갖고 줘야지 이걸 그냥 보낸다고? 아, 정 없다.
여자 복싱 54kg 금메달. 어, 금메달이야? 아, 금메달 따셨잖아. 예. 한잔해. 곁털이 뭔 상관이야. 운동 잘하면 됐지. 대한민국 최고 여자 뭐 현 보컬 1왕은 누굴까? 소양이지. 어, 소양이야, 소양. 소양임. 아니, 소양이 맞아. 어. 그러니까 뭐 그 가수로서의 그 뭐 이제 뭐 흥행력 뭐 이제 네임 밸류 이런 다 떠나가지고 소리를 제일 잘 쓰는 사람이 소양이 맞긴 해. 어, 소양이 맞아. 일왕은 소양이야. 어, 아, 내가 뭐 오피셜로 코피셜이고, 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내 생각이야. 어, 내 주관에 딱 얘기하자면 일왕은 소양이고 그 바로 밑이 내가 봤을 때는 아 그냥 이영현이랑 박정현이랑 같은 선상으로 난 생각을 하고, 그러고 이제 원로급, 어, 원로급은 이제 사실 로열 클래스로 봐야지. R등급 그런 걸로 보자면 당연히 이선희. 이선희가 맞고, 어. 소양이 1왕이 맞긴 해. 진짜 그 보컬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은 다 그렇게 얘기할걸. 어. 소양도 약간 박효신처럼 소리 연구 어마어마하게 한 사람 같아. 어. 머라이어 캐리한테도 그, 저, 뒤에서 이제 코러스 해주는 자기 팀으로 들어올 생각 없냐고 제안받았었잖아. 어. 박정현님은 진짜 냉정하게 얘기할게. 그 미국의 그쪽 시장으로 가면 박정현님, 아, 박정현님 너무 폄하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얘기 안 하는 게 맞겠다. 어, 자, 넘어갑시다. 천억 받고 50살까지만 살기 vs 그냥 살기. 어, 노년이 재미있을까? 난 전자. 나 솔직히 닭전. 50살이면 인생 짧고 굵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어, 뭔가 50살 이후로부터는 약간 아둥바둥 같은 느낌이 들어. 어. 나한테 12년 남았다고? 아유, 그래도 12년이면은 난 괜찮은데? 12년 꽤 길어. 지금처럼 안 살지, 천억 있으면 대신. 어, 지금처럼 안 살지, 천억 있으면. 어, 나는 전자. 나는 진짜 전자임. 어. 49살 11개월째 살려달라고 울고빌고 빌 거라고. 눈물 콧물 다 짜면서. 1개월 남았을 때, 아, 진짜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싹싹 빌게 하면서. 어. 아니, 난 시원하게 갈 거야. 아. 나는 딱 그
1분 남겨놓은 상태에서 그 스웨덴인가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 뭐라 그러냐 존엄사 그 기계가 있더만 이산화탄소 이렇게 투입해갖고 거의 뭐 고통도 뭐 이런 거 아무것도 못 느끼고 그냥 바로 그 아무런 고통 없이 갈 수 있는 난 존엄사 할 거임 진짜로. 안락사요? 아 저 안락사 말고 존엄사. 3년 전부터 무서워서 질질 짤 거라 그러는데 아 노노노노 진짜로 나는 천억의 그 단위라면 아이 천억이면은 아이 50살까지만 딱 살지 욕심 안 부리고 천억 있으면 어쩔 거냐고? 그냥 난 지금 그냥 당장 방송 끄고 방송 끄고 뭐 그러고 그냥 뭐 그냥 일단 잘 거야 자고 일어나면서부터 이제 내 삶이 달라질 거니까 채널 삭제한 다음에 방송 접고 그 한 5천만 원 써가지고 그 인터넷 장의 업체에다 부탁해갖고 내 정보 넘겨서 그 나 관련으로 나오는 모든 검색 뭐 자료들 조그만 파편들 하나하나 싹 다 지워버릴 거야 사람들 기억에서 사라지고 그러고 이제 정말 잘 살아야지 생각보다 여러분들 기억에서 금방 없어질걸? 진짜 뭐 천억 있으면은 뭐 셔츠룸 간다 무슨 룸빵 간다 이러는데 천억의 단위는 룸빵을 우리나라에서 안 가지 여러분들 솔직히 진짜 까놓고 얘기한다면 룸빵이란 단어 자체도 조금 부적절하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안 놀지 예. 어디냐 부르즈 칼리파 있는데 거기서 저녁 식사하고 거기서 이제 좀 저기 하지 우리나라에서 안 놀지 바로 두바이 가지 나는 전 세계 미녀들이 거기 다 몰려 있을 텐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50살까지 사는 거 인생 그냥 딱짝 그냥 진짜 그 수명 내가 절반 깎아가지고 만든 그 천억인데 수명 절반 깎아서 만든 그건데 내가 한국에 있을까? 난 바로 두바이 가지 그리고 뭐 섬 같은데 가가지고 뭐 보트 좀 빌려가지고 거기서 좀 휴양 좀 하고 진짜 기가 막힌 뭐 해저 호텔 뭐 이런 데도 좀 다니고 집이라는 개념이 없을 것 같은데 집이라는 개념을 안 두고 살 것 같은데 나는 옷도 일회용으로 입는 거야 옷도 한 번 입고 버리고 한 번 입고 버리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랄프는 어떻게 할 거냐고? 랄프는 그동안에 그 기여도도 있고 또 저기가 있으니까 천억에서 한 1억 정도 떼주지 오케이 감사합니다 1억 정도 딱 떼주고 그러고 자기 인생 살라고 하면 되는 거지 0.01%가 어디 여러분들 여러분 나 딱 말할게 나 우리 가족도 안 줘 장난이고 그냥 다 그 주변에 그냥 다 1억씩 뿌리고 그냥 그러고 나 그냥 내 인생 살 거야 봐봐 내 수명 깎아고 내 수명 깎아가지고 만든 천억인데 그럼 나한테 수명 줄 거야? 나한테 수명 1억 원어치 줄 거야? 내 수명이잖아 그거 깎아가지고 주는 건데 감사하게 받아 토달지 말고 천억 중에서 몸 몇 억을 가져가려고 그래 그건 아니지 원래는 가족도 안 줄라 그랬어 근데 뭐 천억 중에 1억씩 해가지고 뭐
뭐 주변 사람들 해봤자 10명이 안 되니까. 캠핑하다가 얼어 죽을 뻔한 여자. 일본에서 하는 거야? 일본에서 혼자 여행 와가지고 혼자 텐트 치고. 근데 왜 얼어 죽어? 진짜 너무 추워서 텐트에서 못 잘 것 같다고. 땅에 닿는 몸 부분이 너무 춥다고. 핫팩을 대도 핫팩이 식어버린다고. 아, 너무 추워가지고. 귀엽네요. 저런 무모한 짓을 해도, 예, 또 귀여운 여성분이 하니까 저마저도 귀여워 보이네. 예, 카와이하네요. 현재 스트레스 지수 테스트. 알약이 모두 회색으로 보이면 정상이라고? 아니, 파란색이랑 빨강색이잖아. 파란색이랑 빨강색으로 보이면 스트레스 지수가 70% 이상이라고? 지랄하고 앉았네. 씨발. 넘어가. 아니, 많은 갑지. 넘어가, 그냥. 많은 갑지, 내가. 이약 물고 회색이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예. 회색은 아니죠, 냉정하게. 예. 아니, 파랑 빨강 맞잖아. 아, 내가 또 검증해줘? 가만히 있어봐. 이게 회색이야? 이게 회색이야? 이게 회색이냐고. 어? 스포이드로 찍어가지고 한번 그려보세요. 흰 부분에다가. 스포이드. 네. 그렇게까지 과학적인 검증을 해야만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해야죠.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구만. 오케이. 어? 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나 보네. 그거 노란 파랑 색깔 테두리랑 겹친 거라 확실한 관계 없음 회색으로 보이는 사람 있어. 이게 어떻게 해야 회색으로 보일 수 있는 거지? 아, 장난하지 마. 뭘 지금 또 몰카 찍는 거야? 아니, 누가 봐도 그러니까 필터 같은 느낌은 있어. 파랑색이랑 빨강색이잖아. 필터 같은 느낌은 있다니까? 아니, 이게 파란색으로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약간 그 사람 눈속임하는 그런 거지. 손바닥 노란, 민트 아랴 회색. 나도 파란 빨강은 맞는데 친구들 중에 몇 명은 회색으로 보는 애들도 있었음. 어, 둘은 같은 색상이라는 거지. 와, 나 미치겠다. 아니, 나 근데 지금 약간 뭔 느낌이냐면, 왼쪽 파란색이라고 주장한 이 알약 있잖아. 나 이거 지금 회색으로 보이거든, 지금. 근데 얘는 눈을, 그냥 진짜, 얘는 어떻게 봐도 빨강색이야. 빨강색으로 보여. 얘만 지금 회색이고, 얘만, 얘가 지금, 그니까 왼쪽은, 회색으로 보이고 오른쪽은 빨강으로 보여. 아니 나 진짜 진심으로 나 모든 걸 걸고 아까 파란색으로 보였는데 지금 약간 회색 느낌이 지금 나네. 회색으로 보려면 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오른쪽 빨강색은 진짜 너무 빨강색 같아. 왼쪽이 회색으로 보이는 거면 둘 다 회색이라 주장하는 사람 믿겠네. 무튼 스트레스 지수 높은 거.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근데 이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아니, 덧박치는 건 지금 세상 행복한데, 지금. 아니, 최근에 날씨도 풀려가지고 바이크 타면서 기분 좋아졌지. 예. 사실 지금 뭐 걱정이 없는데 왜 스트레스 받지? 스트레스를 내가 상당히 많이 받는데 스스로 그거를 못 느끼는 건가? 아니 진짜 여러분 장난치지 말고 이거 둘 다 진짜 회색으로 보여요? 넌 어떻게 보이냐? 저요? 어. 저 파란색 빨간색이요. 그지? 예. 이 씨발. 아, 그럼 맞아. 어, 100%야. 어. 아이. 병명 별풍 스트레스 키키키키키키. 근데 저거 주작 아니에요? 어떻게 저 색깔만으로도 그러니까. 지수를 저거 해요. 어, 근데 또 별풍선 지수 보니까 저도 회색으로 안 보이네. 어, 파란색으로 또렷해 보이는데? 파란색 빨간색으로? 예. 아 그래요. 그 스트레스 받긴 하지. 별풍선 때문에.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요. 예. 금방 소변만 보고 그러고 와서 저기 할 테니까 조금 더 열띤 토론을 해보시고 이거 이 약물고 회색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계시면 아야 한 대 쥐어박고 싶네. 아 진짜 누가 아니 어떻게 봐도 파란색 빨간색인데 저걸 뭐 계속 회색이라고 주장하네. 파란색 빨간색이잖아요. 파란색. 그치. 아, 네가 봐, 맞잖아. 아, 이 모니터로 봐도 파란색 빨간색이야. 빨간색이에요. 그래. 어떻게 회색이야? 아, 모니터 존나 부린 사람들이 있나 저렇게 나오지. 말이 안 된다니까요. 말이 안 되긴 해요, 그거. 진짜 말이 안 돼. 너무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해. 어? 방금 봤어요. 멀리서 보니까 회색이네. 어? 멀리서 보니까 회색이야. 아니 이게 찍어보니까 회색이에요 진짜로. 아니 봐봐 여기 봐봐요. 이거 찍었는데 회색이라니까요. 크기 오지게 키워가지고 봐봐 회색이잖아요 이거. 아니 회색이잖아요 회색.
아니 이렇게 나오면 또 회색이야. 여기 나오면 회색인데 여기 들어가면 또 파란색이 되네. 노란색이랑 뭐가 있나? 나오면 회색이거든요. 이게 병원까지 갈 정도예요? 병원 파업해서 못 가요. 이상한데 말이 안 돼요 진짜. 왜 왜? 아직도 놀랐냐? 멀리서 보고 회색이에요 근데. 그게 나도 지금 잠깐 봤거든? 이거 모니터 옆에서 보잖아. 측면에서 모니터로 보면은 회색으로 보여. 근데 정면에서 보면은 색 재현도가 이제 높은 이제 좀 비싼 모니터 쓰는 사람들은 파란색 빨강색으로 보여. 근데 좀 모니터가 안 좋은 모니터를 쓰면은 약간 측면에서 보면은 딱 회색으로 보이더라고. 그리고 눈 살짝 흐리잖아. 그럼 회색으로 보여. 회색으로 보이는 그 각을 내가 봤어. 여기 있다. 이거 링크 한번 보세요. 뭐 링크? 파랑 빨강으로 보이는 사람이 더 눈이 좋은 거래. 눈이 예민한 거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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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이다 엔딩 나왔네. 여러분, 둘 다 회색인데 왼쪽은 파랑색이고 오른쪽은 빨강색 회색이다. 이게 파랑회색이고 오른쪽은 빨강회색이다. 이게 맞다. 대충 RGB 값 동일하게 120 정도인 회색 픽셀들 사이사이에 레드 값이 135. 블루 값이 135인 픽셀들이 섞여 있대. 그러니까 이게 회색으로 안 보이고 빨강 파랑이 보이는 사람들이 세 개 더 민감한 거래. 눈이 좋은 거래. 오케이. 아, 사이다 엔딩 너무 좋다. 이래도 회색이야? 와, 근데 사람 진짜 짜증나게 한다 이 자료. 왜냐면 저 글 올린 놈 지능 진짜.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나도 느꼈던 게 핸드폰으로 조금 눈 살짝 흐려서 보니까 그렇게 보이더라고. 지금 이렇게 썸네일, 그러니까 이 썸네일로만 보면 둘 다 회색으로 보이거든. 그러니까 교묘하게 이 안에다가 파랑색 값을 넣어놨고 여기다가 이제 빨강색 값을 넣어놓은 건데 이게 좀 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게 좀 더 회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파랑색이랑 회색이랑 어느 정도 조금 더 접근성이 좀 더 가까워.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거고 오른쪽은 죽어도 회색으로 안 보여. 보려고 막 뇌를 막 속이면은 가능할지도 모르겠어. 방금 살짝 그렇게 보였거든. 근데 둘 다 이 RGB 값이 파란색 빨간색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지. 예. 눈 살짝 흘기고 조그맣게 보면 저거 둘 다 회색으로 보이긴 해. 아르마딜로 얘네 걔네 아니야? 그 막 팔 뻗는 애들? 가다가 손 이렇게 하는 애들 아니야? 개웃기던데 그거.